최강 연세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원, 허훈, 안영준, 그리고 안승희, 김성민, 정강호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점프볼. 자, 첫 번째 공격권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곽동기! 바스켓 카운트! 전성환 그대로 슛 득점! 한 걸리면 좀 더 잘해준다면 팀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허훈 선수의 득점. 그런 상명대학교입니다. 안쪽 투입. 안영준이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허훈 빠르게 치고 갑니다. 드리블로 제쳐내고 더블 클러치 득점. 허훈이 앞을 놓고 직접 올라갑니다. 아, 패스였군요. 허훈의 멋진 어시스트 그리고 마무리. 패스였습니다. 자, 김성민 돌파 왼쪽 연결.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외곽 연결 전성환. 전성환 자유투 안쪽에서 곽동기에게 연결 득점. 자, 이번에도 멋진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안쪽 패스 좋았죠. 팀플레이. 연세대학교 연대 공격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안영준 올려주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12대 12 동점. 안쪽 비었네요. 한승희 득점. 전면 강압 수비로 들어왔는데요. 공간이 생겼죠. 곽동기 올라갑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심판 판정도 휘슬도 없었습니다만 가로채기 박지원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오히려 역습으로 박지원이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멋진 드리블 페인팅 열렸죠.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피고 일단 마무리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전성환 드리블 좋은 패스 들어왔죠. 하지만 올라갔고 득점 성공. 바스켓 카운트 5초. 허훈 던짐. 허훈 두 점으로 성공시킵니다. 허훈의 두 점. 그리고 이대로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되겠군요. 전성환 안쪽 좋죠. 곽동기가 들어왔네요. 곽동기 하지만 블럭에 걸렸습니다. 2쿼터에서 득점을 뽑아줬습니다. 안영주 쪽 열렸죠. 깨끗합니다. 전성환 드리블. 자, 저쪽 곽동기. 안쪽 좋죠. 허훈. 외곽 연결 열렸습니다. 석점 김무성 꼭 쳤습니다. 허훈 아론세 반대편까지 돌아왔죠. 직접 던집니다. 깨끗하네요. 허훈의 석점. 빠르게 연결. 아, 찔러주는 패스 허훈. 그리고 득점은 한승입니다. 치고 들어오면서 정강호의 멋진 드리블. 자, 이번에 가로채기 성공했죠. 안영준이 너무 안일하게 있었고요. 왼쪽 곽정호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360도 회전하면서 잘 젖혔는데 오히려 이번 연세대학교 역습 성공합니다. 안영준의 득점. 허훈 연대 공격 다시 넘어왔고요. 점수 13점 차. 왼쪽 가로채기. 조금 전 석점 실패했던 곽정훈이 뽑아냈고 직접 레이업 성공합니다. 먼 거리인데요. 김성민! 꽂힙니다! 정강호. 이번에 허훈 가로채기 성공. 허훈 날쌉니다. 그리고 왼쪽 박지원에게 레이업. 박지원 성공합니다. 허훈 드리블. 허훈의 멋진 묘기. 외곽 연결. 박지원 석점 찬스. 들어가지 않네요. 김인! 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실책 나왔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연세대학교. 박인욱 레이업 성공합니다. 박민욱의 득점. 2초 1초 던져야죠.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훈 선수가 드리블로 넘어오면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안영준 더 강력한 수비가 필요한 상명대인데요. 안영준에게 허용합니다. 상명대학교 김성민 던져야죠. 석점 꽂힙니다. 김성민 득점. 4초 곽동기 드리블 페인팅 곽동기 득점합니다. 빠르게 역습으로 가는 허훈 빠릅니다. 오른쪽 연결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성민 왼쪽으로 남영길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곽동기 리바운드 잡았어요. 곽동기 올려놨고 바스켓 카운트. 상명대학교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올라가야죠. 레이업 성공합니다. 전성환 마운드 패스 곽동기 페인팅 올라가죠. 곽동기 실패. 팀인 성공합니다. 다시 드리블 박민욱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은 공 팀인으로 마무리합니다. 한승희. 이번엔 방심했어요. 그리고 양재혁 레이업으로 손쉽게 득점. 61.
곽동기 그대로 던졌어요. 들어가네요. 곽동기 도전. 5점 차 30초 남았습니다. 곽동기 들어가죠. 곽동기 득점. 4초 3초 남았는데요. 던져야죠. 두 점으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곽동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성민 선수가 11점으로 두 번째로 상명대학교에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연결 박지원 슛 모션 직접 돌파 레이어 몰려놨어요. 한승희 박민욱 오른쪽으로 김무성 자 빠른 패스 그리고 슛 성공합니다. 전성환 드리블 전성환 올려놨어요. 득점. 펄 치르벨에 모두 걸려있습니다. 김성민 도점. 4쿼터 양재혁 바스켓 카운트. 김성민 멀리서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아주 먼 거리였는데 하지만 올라가지 못합니다. 안쪽 인사이드 비었죠. 곽동기가 차분하게 마무리. 허훈 비었어요. 허훈의 석점 깨끗하네요. 수비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명대학교 허훈 하지만 블록에 걸렸어요. 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좁힐 수 있는 기회 레이업 성공합니다. 허훈이 그 공을 따냈습니다. 아 가로채기 나왔어요. 두 번 연속 가로채기 레이업 성공. 큰 점수가 되어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식이 돌파 외곽 연결 던집니다. 허훈 끝이네요. 허훈의 석점. 자 뒤로 연결 왼쪽 던져야죠. 김성민 하지만 던지지 못하네요. 자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는데 어 들어갔어요. 김우성 드리블 김우성 치고 가다가 한승희에게 한승희 득점 성공. 오늘 위력적인 모습 한승희입니다. 자 어우 더블 클러치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티빈 리바운드 득점 만들어내는 윤도빈 선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원철 선수입니다. 상명대학교에 이렇게 상명대학교 신원철 선수의 슛까지 성공이 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연세대학교의 10점 차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